진주 잇을 머금은 모란 꽃을 새색시 꺾어들고 창가를 지나네. 빙긋이 웃으며 신랑에게 묻기를, 꽃이 예쁜가요? 제가 예쁜가요? 짓궂은 신랑 장난치기를, 꽃이 당신보다 더 예쁘구려. 꽃이 더 예쁘단 말에 토라진 새색시, 꽃가지를 밟아뭉개고는, 꽃이 저보다 예쁘거든 오늘 밤은 꽃과 함께 주무세요. 오늘의 시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? 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, 특히나 이런 양자택일 상황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꽃이 예쁜가요? 제가 예쁜가요?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당신이 예쁘다라고 말해줬을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신부가 들고 있던 꽃을 뺏어서 제가 뭉갰을 겁니다.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았을까요? 아쉽게도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이 시 속의 화자는 그날 밤 꽃밭에서 죽으셨을 것 같습니다. 대답에 따라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배우게 된 오늘의 시, 고려시대 문인이죠, 이규보 시인의 꽃이 예쁜가요? 제가 예쁜가요? 였습니다.